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특징으로 잡고 계세요? 우선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이라기보다도 더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다른 업종 대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철강 업종의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대형 철강 업종 1분기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었는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런 부분에 의한 투자 심리에 그전에 안 좋았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로 봤을 때도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2조 3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43% 이상 올라가는 그런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의 기존의 어떤 철강에 대한 이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진 부분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주로서 철강 업체들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주가가 좋지 못했던 상황인데, 1분기 발표를 계기로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PER 기준을 봤을 때도 10배 이하에서 형성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콜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좋긴 하지만, 지금 한국콜만은 다른 화장품 업종 대비해서 OEM, ODM 업체로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나 미국 쪽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골고루 어떤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고르게 상승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전에 국경 법인에서 무석 법인 넘어가면서 중국이 지금 현재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풀리지 않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있다. 그런데 북경 쪽이 아니라 무석 법인을 갖고 있는 한국콜마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거래량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